그러면 이제 서양으로 가려움증, 가려운 거요? 가려움증이네. 네, 가려운 거는 좀, 아, 가려운 것도 좀, 저기 예전에는 요충이 아프구나, 가면. 있어갖고 밤에 아, 나와서 맞다, 가렵다고 맞다. 하니까 옛날에 그 했지만, 기생충 구울 아, 것만. 그렇죠. 요즘에는 맞아. 뭐 아, 그런 요충 때문에 가려운 건 아니고요. 네네. 이제 소양증은 원인이 진짜 수천 가지거든요. 아, 그래서 수천 가지? 이제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야 하고, 성병도 인식에서도 있습니까? 그렇고, 성병 때문에 뭐 간지러울 수는 있지만, 하여튼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. 뭐 이제 음식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. 그래서 일단은 제일 좋은 게 이제 많이 긋거든요.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, 막 긁고. 그래서 태선화가 되고 다 벗겨지고 자꾸 긁으면 또 상처 생기고 또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. 감염도 되고. 우리 무좀하고 똑같거든요. 무좀 긁으면 시원한데 끝나고 나면 엄청나잖아요. 소염증도 그렇거든요. 긁을 때는 시원한데 끝나고 나면 이제 못 버티는 거죠. 안 긁어야 되겠네. 아, 근데 소염증 간지러워. 있으세요? 이거 어디서 치료해? 이거 그, 피부과 잠깐 아니 소염증 있으세요? 소염증 있으세요? 안 긁어야 된다고?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? 어디서? 피부과 가요? 아니, 그 대장내과에서 이것도 치료하죠. 합일과에서 네, 치료합니까? 피부과 의사들 좌악했습니까? 아니, 근데 내 소염증은 원래 피부과에서 치료를 근데 많이 이제 하는데. 그 증세 자체만 피부질환이 아니라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아까 얘기했던 치액도 하나의 소염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, 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당뇨가 있어도 그러나? 당뇨도 그럴 수 있고요. 간질환이 있어도 그럴 수 있고. 그러니까 원인 너무 많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